안녕하세요. 강유라입니다. 지난 시간 학습한 표현 관련 대화 완성해 보셨나요?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I feel cold, 너무 춥다고 표현하니 승무원이 get you, 당신에게 가져다 줄게요 라고 했어요. 빈칸에는 담요 좀 주실래요?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could you get me a blanket? 혹은 제가 담요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have a blanket?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여행객이 저는 소고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으니 승무원이 이렇게 물어야겠죠. Which would you like, beef or chicken? 세 번째 상황, 여행객이 스낵 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묻자 승무원이 I'm sorry, 미안해요 라고 했어요. 미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스낵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We have run out of 다음에 snack 혹은 그것, it을 넣어 We have run out of it 이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화에서는 승무원이 질문을 하고 맥주, 오렌지 주스, 와인이 있어요 라고 말했으니 무엇을 마시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들어서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짐을 찾으러 갔는데 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죠? 여행객에게 도움을 주는 직원에게 필요한 표현들과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있나요? Is there? Is there? 잘못된, wrong, wrong. 돕다, help, help. 수하물 찾기, baggage claim. 다 같이 천천히, baggage claim.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군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인 여러분이 다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s there anything wrong?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문제가 있습니까?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Is there anything wrong?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Can I help you?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도와드릴까요? 여기에 어떻게 라는 how를 앞에 붙여 How can I help you? 라고 하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는 뜻이 됩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짐 찾으러 수화물 사무실로 가셨나요? 첫 번째 키워드, 분실된, 잃어버린, 사라진의 missing. Missing, 도착하다의 arrive, arrive, 꼬리표, tag, tag, 종류, kind, kind, 여행 가방, suitcase, suitcase. 첫 번째 문장, my baggage is missing, 수하물이 분실됐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수하물, 짐이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My baggage is missing,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My baggage did not arrive. Not이 아니다니까 내 짐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제 짐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My baggage did not arrive. 직원은 이렇게 물어요. May I see your baggage claim tag? 제가 당신의 수화물 인화권, 즉 수화물을 찾을 때 필요한 꼬리표, 확인서를 볼 수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수화물 인화권 볼 수 있을까요? May I see your baggage claim tag? 그런 후 직원이 이렇게 물어요. What kind of suitcase is it? 어떤 종류의 여행 가방인가요? 다시 한번, What kind of suitcase is it? 다음 단계는 두근두근 떨리는 입국 심사입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가장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입국 심사원들의 차가운 표정은 항상 저를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 passport, 여권입니다. passport,
다음은 입국 카드, immigration card, immigration card. 목적, purpose, purpose. 방문하다 혹은 방문, visit, visit. 오래, long, long. 머물다, stay, stay. 이제 문장을 살펴볼게요. May I see your passport? May I 라는 표현 방금 살펴보았죠? 당신의 여권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May I see your immigration card? 일부 나라에 입국할 때 작성하는 작은 카드 크기의 문서, 입국 카드입니다. 입국 카드 좀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자, 다음 질문,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목적? 당신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관광, sightseeing, 사업상, business 등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얼마나 오래 당신은 머물 건가요? 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 2 weeks, 7 days처럼 여러분들이 머물 만큼의 날들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관 신고 혹은 물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무작위로 가방을 열어보고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직원들이 쓰는 표현들이니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 표현을 쓰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declare 신고하다 declare 할 것이다의 격식체인 would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신고할 것을? 당신 신고할 물품 있어요? 간혹 가지고 가면 안 되거나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의 경우 신고를 해요. 없는 경우에는 no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Would you open your bag? 당신 가방을 열어주실래요? 가방을 열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짐 찾기, baggage claim부터 입국 심사까지 함께 거쳐봤어요. 역시 과제로 내드리는 교재 뒤편대화 꼭 완성해 보시고요. 대화 다음 쪽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표현들을 넣어드렸으니 그 부분도 여러분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항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관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